관제센터에서는 있을 수 없는 데이터였어요.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건 중국에서 누군가 만든 가짜 선박 같다. 有新客户来找我. 准备好了. 现在这台 AIS 装备就像安装在了瑞典的船只一样. 我犯了个错，该删掉的数据没能完全删掉，复制后给了他们。 뭔가 이상했어요. 스웨덴 군함이 참사 당일에 우리 해 어디에 있었나? 좌표를 또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그러는데 계속 중국 선전시가 나와요. GPS의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그건 도시 한복판이었어요. 그렇다면 혹시 스웨덴 선박 자체가 가짜인가?